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자리 잡고 있는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요즘에 이제 무속인 선생님 유튜브가 되게 활발해졌잖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무당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은근히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. 근데 무당이라는 게 저도 이제 촬영을 하면서 겪고 있지만은 자신이 꼭 되고 싶어서 된다거나 터무니없는 이런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형태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. 제가 요즘에 이렇게 상담을 이제 하다 보잖아요.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이제 다른 곳에서 저한테 뭐 가물이래요. 저한테 신을 받으라 그랬어요. 네. 저 정말 이게 가야 되나요? 저 무당인가요? 막 이러면서 저한테 뭐 상담 의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. 다른 데서 본인 보고 왜 무당을 하라고 하셨습니까? 하고 내가 되레 물어봐. 이분은 정말 무당을 안 가도 되는 분인데, 내가 예전에도 한번 제 유튜브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었을 거예요. 제 영상에서도 한번 얘기한 적 있었는데, 우리 옛 윗대에 올라가면 조항에다가 물 안 떠놓고 빌던 조상이 어딨으며, 장독에다가 물 안 떠놓고 빌던 조상 어딨냔 말이야 도대체. 정말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집안에 그 집안 내력 아래 이렇게 방울을 들고 불리셨던 분이 계셨던가. 그 대후속에서 끊어져갖고 이게 좀 내려오다 이렇게 신병으로 딱 마닥들여갖고 얘가 뭐 이 바람에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무병으로 인해서 이 길을 가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빌던 분 때문에 너 무당이야. 우리 같은 선생님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는 바람에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리는 분들이 많아.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. 우리 집에 빌던 할머니가 있어요. 그러니까 저 무당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저 무당 만들어주세요. 이런 사람도 있어. 저한테 와서. 난 정말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요즘 들어 좀 그런 나한테 상담 의뢰들이 좀 많이 와요. 그때 우리 설아 얘기 그 영상 보고도 좀 많이 오고 이런 문의들이 많이 와.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한 군데서만 판단을 하시지 마시고 여러 곳을 걸쳐서 정말 이 길을 한번 발 들이시면 나오기도 힘든 길이 무당색이야. 병사 중에서 뭐 이렇게 도망가다 죽고 이제 어떤 이런 그래 또 그렇잖아. 뭐 너네 집에 뭐 칼 맞아 죽은 뭐 조상 있어. 뭐 총 맞아 죽어간 조상 있어. 야 너네 집에 홍수 난리에 물 떠내려간 조상 있어. 야 뱀에 물려간 조상 있어. 아니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. 우리나라는 6.25 사변을 겪었어. 열 중에 여덟 집은 아마 총 맞아서 갔을 거야. 아마 조상 윗대로 파가 가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피난을 가다가 죽었을 수도 있고. 그리고 예전에 내렸잖아. 농기아가 발전이 안 돼갖고 다 농이질 괭이질 하다가 막걸리 한 잔들 먹고 참으로 막걸리 한 잔들 드시고 누워서 콕 하고 쉬시다가 뱀에 물려갖고 이렇게 가신 양반도 있을 수도 있고. 뻔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.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. 그런 얘기 들었었을 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조상 이렇게 막 흔들고 다녔을 때 내가 정말 이 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.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.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건가? 그래서 내가 뭐 지금 이래서 하는 일이 안 되는 건가?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럴 때는 진짜 한 군데에서만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가까운데 그래도 좀 유명하다 하시는 선생님 몇 군데를 걸쳐서 본인이 자기 판단 아래 정말 일을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매화신년 바람입니다. 자,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